Winter Games in 2018 are awarded to the city of Pyeongchang.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첫 도전 후 11년 만에야 평창의 울분은 장밋빛 꿈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만세! 평창 만세! 드디어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평창이 해냈습니다! 이제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창의 꿈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혹은 남북 분산 개최, 한일 공동 개최, 심지어 올림픽을 반납하자는 주장까지 있다. 무엇보다 돈, 비용에 관한 지적이 크다.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예산은 13조 1,600억 원. 그런데 2014년 기준 강원도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가장 못 사는 집 막내가 가장 큰 잔치를 지금 벌이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빚도 없고 앞으로 벌 돈도 없어 상황에서 큰 행사를 치르는 것과 큰 잔치를 치르는 것과 저희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장 신설 등 직접 시설 예산만 1조 2,600억 원. 개회식과 폐회식, 단 6시간을 위해 인구 4천여 명의 평창 횡계리에 지으려는 개폐회식장 건설 예산은 1,300억 원. 알파인스키 활강 경기는 사흘간 치러진다. 산림청은 복원을 전제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스키장 건설 비용 1,095억 원, 복원 비용은 1,000억 원. 1,000억이라는 예산을 누가 댈 것이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실제 복원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장담을 아무도 못해요. 무책임하게 지금 당장 잔치를 벌이겠다라고만 얘기해놓고 설거지는 그 누구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동계올림픽의 꽃,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강릉에 신설된다. 신설 비용은 1,079억 원. 한때 강원도는 올림픽 이후 경기장을 원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 이전 비용이 630억 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3년 강원도에 제안한 것은 명료하다. 처음부터 강릉이 아닌 원주에 지으라는 것. 원주는 인구도 훨씬 강릉보다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무시되고 해체해가지고 또 이전하는데 또 6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이 비난을 받게 되니까 아예 해체해서 그냥 해체해버리겠다. 스케이트 경기장 두 개를 포함 강릉에만 모두 네 개의 빙상 경기장이 신설된다. 총 투입 예산 4,371억 원. 강원도 내 춘천 빙상장이나 서울 태릉, 목동 경기장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88 올림픽 때 요트 경기 수영만 해서 했잖아요. 부산에서 했어요. 그럼 뭐 그때는 안 했나요? 다 했어요. 근데 무슨 지금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펄쩍 뛰는 거는 그냥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읽히고.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경기가 열릴 슬라이딩 센터는 알펜시아 리조트 내에 건설된다. 올림픽 이후 활용 방안이 가장 고민스러운 경기장으로 꼽힌다. 건설 비용 약 1,300억 원. 사후 유지 비용만 한 해 최고 55억 원까지 예측되고 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후 활용 방안 없어요.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 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 이유는 평상시에 쓰지 않는 쓸 수 없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직접 시설 예산 중 75%인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돈은 국비, 즉 나라 돈이다. 그런데 강원도청 홈페이지 예산 중 강원도의 부담은 24.6%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말 가당치 않은 그런 의견이죠. 이게 국비는 뭐 저희가 안 냅니까? 세금 안 냅니까? 국비도 저희 우리 도민들이 똑같이 내는 세금이고 그런 세금을 뭐 국비가 더 들어가고 지방비가 덜 들어가니까 괜찮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그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됐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올림픽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형의 가치를 알기에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됐을 때 많은 국민이 내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과연 이렇게 치러도 되는 것일까요? 단 6시간의 개폐회식을 위해 1,300억 원을 쓰고 단 3일의 스키 경기를 위해 천연기념물인 주먹을 마구 잘라내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주장처럼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재정적자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 평창올림픽의 목표인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을 만들자는 것이 이른바 분산개최론의 취지다. 신설 경기장을 최소화하고 서울, 횡성, 무주 등의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자는 것.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러나 이를 거부해왔다. 처음부터 평창 측은 IOC에 제출한 유치 제안서에 모든 시설물 간 이동 거리를 30분 이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이것이 재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장 못 쓰는 거예요. 숙박시설과 선수촌과 프레스센터, 헤드쿼터 경기장을 30분 이내에 다 위치하게 하려면 결국 해야 되는 게 중복 투자, 과잉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말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IOC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이 평창 썰매 경기장을 콕 집어 분산 개최를 거론했다. Sliding center, will you use it afterwards? Because that's where the costs come in. It's very expensive to keep it. 그러면서 IOC는 평창에 새 경기장을 짓지 말고 썰매 경기장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 봅슬레이 경기 등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현재까지 강원도가 내놓은 평창 썰매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은 외국 선수 유치 등이다. 그거 대부분 즐기는 데가 유럽이나 미주 지역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왜 옵니까? 그 운반 비용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든다고 하거든요. 가까운 데 가야지 왜 이 먼 강원도까지 와서 전지 훈련을 하겠어요? 일본의 나가노조차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당시 건설된 썰매 경기장 스파이랄. 한 해 전기료 5억 원을 포함 연간 유지 비용이 20억 원에 달하지만 이용객이 거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만약 평창이 IOC의 분산개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경기장 건설비 약 1,300억 원, 연간 최대 유지비 5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그 월드컵 경기장이 그 만성의 그 몇 개 도시는 빼고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일본에 있던 경기장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경기장이 더 생겼다 하면은 지금의 적자보다는 곱하기 3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도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썰매 종목을 나가노에서 또 2020 도쿄올림픽 일부 종목은 평창에서 나누어 치르자고도 했다. 그걸 만약에 종목을 한 서너 개 정도를 평창에 가져올 수 있다면 평창은 동학예올림픽이 동시에 열린 도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평창으로 봐서도 상당히 잃을 게 없고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또 IOC가 사후 활용 방안을 지적한 곳은 환경 파괴 논란의 중심, 가리왕산 스키 경기장. 무주의 경기장을 활용하면 예산 약 700억 원이 절감된다는 주장도 있다. 활강 경기장이 변경된 사례는 나가노 올림픽 우선 있었고요. 그때 유치 신청을 할 때 이와스계 산으로 활강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유치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된 거죠. 변경 사례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면 IOC는 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국가 내, 심지어 외국과의 분산 개최를 제안하고 나섰을까? If the Olympic Agenda 2020 is approved, include when you change this, lesser capacities. IOC의 아젠다 2020은 올림픽에 관한 IOC의 혁신안이다. 올림픽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치르려던 개최국들은 재정 적자에 직면했고 환경 파괴 논란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말 IOC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아젠다 2020.
IOC는 올림픽 개최지 한국과 한 도시 원칙을 파기했다. 기존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올림픽 개최 도시의 바깥 지역, 예외적인 경우 다른 국가에서의 분산 개최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최를 포기한 도시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도시들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동계 스포츠의 볼모지가 아니라 뭐 그 유럽에 있는 굉장히 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조차도 환경이나 경제 문제를 들어서 개최를 포기하게 이릅니다. IOC로서는 올림픽 계속 해야 돼요. 하려면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만장일치로 간 거예요. 아젠다 2020의 정신에 따라 평창에 분산 개최를 제안했던 IOC.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이 이메일 인터뷰에 응했다. 과연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논의는 어떻게 정리됐던 것일까? 린드버그 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IOC의 분산 개최 제안에 평창 측과 정부 임원들 모두 원래 계획된 장소에서 추진할 것을 확실히 밝혔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재정 적자, 환경 파괴 논란에 휩싸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IOC의 제안을 거부했을까? 이게 1년 전만 사실 문제가 제기되었더라면 우리 강원도민들의 동의를 얻고 또 온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실 논의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OC의 제안이 1년만 빨랐어도 분산 개최 논의가 가능했다는 조직위. 우리는 IOC 문대성 위원을 만나보기로 했다. IOC의 아젠다 2020 논의가 시작된 것은 1년 전인 지난해 초. IOC가 좀 더 빨리 평창 조직위에 분산 개최 제안을 할 수는 없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를 다 IOC에 떠넘긴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평창, 횡성, 원주, 강릉까지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비서진들하고 가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2012년부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이야기 안 드리시잖아요. 그는 재정 적자, 환경 파괴 논란이 있는 경기장 재배치 문제 등을 IOC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평창 조직위에 여러 번 전했다고도 했다. IOC는 모든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개최하는 나라의 지역이든 나라든 그 나라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최대한 제가 지금까지 IOC에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 한 번도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강원도나 조직위에서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대성 위원은 이미 2012년부터 IOC와 평창 양측에 경기장 재배치를 논의하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IOC는 받아들였고 평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대성 위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미 2012년부터 재정 적자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창 조직위원회는 그리고 강원도는 왜 경기장 재배치, 분산 개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일까요?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남은 시간 3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를 찾아가 봤다. 예정대로라면 2018년 2월 9일과 25일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게 될 횡계리의 전체 인구는 4천여 명. 횡계 시내에서 약 1km 떨어진 이곳 고원 훈련장에 개폐회식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6시간 행사를 위해 투입될 개폐회식장 건설 비용만 1,300억 원. 횡계리 로터리 일대까지 상가, 주택 등을 대규모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착공 예정 시기는 올 10월. 개폐회식장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 대상이 될 상가 주민들조차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글쎄 우리는 지금 그런 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얘기 들은 거는 이쪽으로 길이 뚫린다라고 하는데 아닌가요? 뭐 뚫린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확실하게 저희도 못 들어간 게 없으니까. 되려 제작진에게 상황을 물어보는 주민도 있었다. 여기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뭐 걱정 좀 많이 하시겠네요. 좀 모이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세요? 네, 모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니 정확하지 않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 뭐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말하면 이미 때가 늦나요? 지난해 9월 말 평창올림픽 재정 적자 논란에 문체부는 개폐회식장 강릉 이전을 추진했다. 횡계리에 신설하는 대신에 강릉 운동장을 리모델링해 예산을 줄여보자는 것. 분노한 주민들은 군청으로 몰려가 올림픽길을 내리려 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강력히 저지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올림픽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개폐회식장 강릉 이전 검토는 한 달 만에 백지화됐다. 박물관이나 뭐 우리가 여기가 평창 동계올림픽이잖아요. 그럼 평창 올림픽의 개폐지장서마저도 강릉으로 뺏기고 나면은 여기는 뭐가 남죠? 지금 있는 대로 그냥 스키장 그냥 가지고 그냥 관광객이나 오면은 그냥 가는 게 낫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뭐 어떤 올림픽 선수촌도 뭐 지금 저쪽 보이는 저쪽 방향으로 원래 당초에 계획은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사실. 투명한 건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문체부는 왜 개폐회식장 강릉 이전을 검토했던 것일까? 그 개폐회식장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뭘로 쓰겠다라는 대안이 없어요. 아직도 없습니다. 아직도 4만 명이 들어가는 구조물을 그 지역에서 유지하려면 연간 유지비가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최소 문을 닫아 걸어놓고 있다시피 해도 20억이에요. 했다는 증거물로 연간 최소 20억을 그냥 공중에 흩뿌리겠다는 발상이 그게 말이 돼요? 단 한 달 만에 이전 계획은 없던 일이 됐지만 번용의 사람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유치 성공까지 11년. 그들은 오매불망 올림픽만 기다렸다고 한다. 저는 저 운동장 하나 그거 활용 못할까 봐 그래요. 근데 무슨 뭐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뭘 해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서울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북한산에서 스키 경기하고 그 뭐 목동 태릉 가서 빙상 경기하고 서울에서 하라 그래요 그럼. 번영의 사무실 칠판엔 빨간 펜으로 적힌 이름 두 개가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들이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올림픽을 하면 생각이 지역 발전은 우리 문체부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경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산 이제 절감하고 화영식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서. 그셨군요. 네, 네. 저 이건 몰매를 맞아야 돼. 지역 주민들한테 몰매를 맞아야 돼요. 완전히 이제 우리 그 지역 주민들 저기 저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지. 올림픽 유치 준비 당시 IOC 실사단이 마을에 오던 날 행여나 길 미끄러울까 주민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눈을 쓸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올림픽은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 근데 왜 머리 깎고 우리 죽으려고 했어요. 유치할 때부터 우리 자기 받아서 가서 과테말라 가서 울고 들어오고 뭐 여만 겨울에 뭐 IOC 위원들 온다 해놓고 추운데 노인 애들 다 나와 견들고 내 집 앞에 눈 낮추고 그거 다 왜 했냐 이제 막말 군대 애국시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유치하니까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유치한 다음에는 뭡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상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이 기회 아닙니까? 예? 우리 평생 저기 죽기 전에 한번 찾아온 기회를 우리는 좀 살려야 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은 원래 알펜시아 안에 있었다. 2011년 유치 당시 289억 원을 투입, 관중석을 증축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유치 성공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계획이 변경됐다. 현재 행계 공원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개폐식장을 포함한 올림픽 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서 개폐식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0억 원 예산으로 횡계리 개폐회식장을 신설한다는 깜짝 발표.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IOC의 요구사항이었다고 했다. 사실 개폐식장을 쓰려면 그 여행 연습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사실 또 스키 선수들이 또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아마 IOC와 조직위가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제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주인 노릇을 못한 채 IOC의 눈치만 살핀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 교육.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는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1조 5,600억이 투자된 알펜시아 조성 사업. 지금 현재 부채가 9,000억입니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된 사업인데 지금 개폐식장을 그곳에서 또 안 한다는 거예요. 반납도 불사하겠다.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하면 반납도 불사하겠다. 남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민과 경기장밖에 안 남는데 그럼 빚을 떠안는 건 그럼 IOC가 책임질 거냐, 정부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강해 갔어야죠.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만석 이상 규모 전국 93개 종합경기장의 누적 적자액이 5년간 3,761억 원이다. 누적 적자액이 가장 큰 곳은 부산시로 2,460억 원에 달했다. 횡계리 개폐회식장은 올림픽 후엔 15,000석 규모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어떻게 활용할지 여전히 확정된 바가 없다. 뭔 시설을 해놓고 이 시설을 갖다가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이래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시설을 하기도 전에 시설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사후 활용 계획을 세우지. 뭔 시설 해놓지도 않고 삽질도 안 하면서 뭔 그러면은 사후 활용 계획이 안 나오면은 올림픽 안 할 겁니까? 그럼 이럴 때 여기 조금만 좀 손봐 놓으면은 여기 이제 진짜 우리 후손들까지 몇백 년을 진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자, 이 개폐식장 평창 등을 지역구로 하는 염동열 의원. 그는 횡계리에 들어설 개폐회식장의 사후 활용 방안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개폐식장을 하나의 개폐식장인 경기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의 공간, 이런 힐링의 공간, 그리고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훈련지 공간, 지역에 있는 서울대학교가 갖고 있는 항로라고 해서 늙지 않겠고 하는 식품을 좀 개발하고 있군요. 그것을 연결을 시키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를 연결시키고 또 의료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들어오고 그리고 아울렛 매장이라든가 일정한 쇼핑 그리고 일정한 이런 그 쇼나 어떤 우리 케이팝을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쓰면 되게 된다고 한다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난번 이 토론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염려 전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폐회식장을 비롯 신설 올림픽 경기장 6곳 중 사후 활용 방안이 결정된 건 단 한 곳.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뿐이다. 올림픽 후 얼음 바닥을 다 뜯어낸 뒤 관동대 일반체육관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나머지 경기장들의 운명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평창올림픽 시설들의 사후 활용 방안을 찾아내야 할 강원도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 지금부터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앞으로 4년에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위원회도 같이 만들자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 민간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최종적인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그 강릉에 보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헐지 말고 워터파크를 하자, 스노우파크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제안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그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서 스노우파크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스노우파크를 만들려면 현재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최소 500억 내지 800억이에요. 그걸 누구 돈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직도. 설상가상, 강원도는 올해 2,500억 원, 내년 2,600억 원 등
해마다 적게는 1,2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올림픽이 끝난 뒤인 2019년 빚만 9,300억 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에 이제 인천이나 이런 데 사례도 보면은 막 장애인 복지 예산 이런 데부터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 그 장애인 단체들이나 복지 단체들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했더라고. 그런 부분부터 이제 줄이는 거죠. 표 안 되는 데들, 사회적 약자들 관련된 부분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나쁜 영향들이 올까, 어디까지 갈까. 그러나 올림픽에 강원도에 내린 선물도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예산 13조 1,600억 원 가운데 전철, 도로, 댐 등 SOC 건설 비용은 약 10조 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적정성이다. 원주 강릉 간 고속전철은 2017년 완공 예정으로 총 3조 9,4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2007년 타당성 조사 당시 비용 편익은 0.287.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 타당성이 낮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5월 14일에 그 동계올림픽 그 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타당성 재조사 때 나왔던 사업비보다도 6천억 예, 그 정도가 증액되는. 올림픽 유치 후 평창군의 식수 전용 댐 건설도 승인됐다. 국비 360억 원 등 600억 원이 투입된다. 근데 올림픽 때 그 선수들과 그 임원진들이 올 경우에 이 상수도는 다음은 뭐 열흘을 쓰더라도 공급을 안 해줄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댐 건설을 통해 식수 총 11,000톤을 확보하고 올림픽 후엔 4,000톤 분량은 철거, 7,000톤만 남기겠다는 계획이다. 올림픽 기간 한 2주, 2, 3주 정도 할 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물차 좀 공급하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또 댐을 하나만 한 500억 이상 돈을 국민 예산이죠. 뭐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합세를 해서 마치 댐이 하나 더 들었으면은 지역이 더 발전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동계올림픽을 안 했으면 그게 생기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아니면. 그리고 저쪽에 고속전철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는 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민으로서는 그걸 한 것도 하기 위해서 노린 포석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돈을 가뜩이나 나라 어려운데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4대강에 그 쓸데없는 돈 쓴 걸 가지고 추궁을 해야지 왜 동계올림픽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 이거죠 나는. 199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일본 나가노. 올림픽 이후 그 빚이 약 17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해 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 그 화려한 잔치 뒤에 남은 빚은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크고 화려한 개폐회식장, 멋진 도로, 고속전철, 편의시설 다 좋습니다만 올림픽 이후 남을지도 모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선 책임 있게 말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 올림픽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열리는 것일까요? 알펜시아 리조트가 자리한 평창군 용산리 일대. 올림픽 유치가 유력시 되던 2000년대 중반, 투기 광풍이 일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올림픽 경기장 등이 들어설 용산리, 횡계리 일대 땅 대부분이 외지인들 것이라고 했다. 외지 사람 그 과진다. 80%가 서울 사람들 땅이야. 이것도 다 아예 다 이었던 거 서울 사람들 땅이에요. 과진다. 저쪽도 전부 다. 네. 예. 여기 땅값 많이 올랐어요. 그 이후로. 올랐죠. 그도 2004년 이곳에 땅을 사서 이주해 왔다고 한다. 그 사이 땅값은 대여섯 배 올랐다. 나는 그때 2004년도에 31만 원에 샀어요. 700평을. 아. 우리 땅은 지금 150-200을 준대요. 2011년 재벌닷컴은 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직후 평창 용산리 횡계리 일대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전수조사했다. 평창올림픽이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일부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재벌가 사람들 또 뭐 병원 원장들 이런 그 사회 지도층들이 평창 쪽에 땅을 사면 큰 돈을 번대더라 이런 이제 그 소문이 돌고 조사 결과 모 그룹 창립자의 딸이 자녀와 함께 용산리 땅을 구입하는 등 23명의 유명 인사들이 평창 일대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다. 이곳은 모 그룹 3세가 2005년에 구입한 땅이다. 그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을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한 주민을 만났다. 그럼 이 농사는 어느 분이 지으세요? 이거 저 사람들이 저먹으시라고 제가 붙이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올해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네들 농사 짓겠다 이러던데 아 이제 농사 지으시겠대요? 네 아,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저 그거 돼가지고 아 자기가 앉으면 안 되지 알펜시아 리조트와 근접한 이 땅들은 또 다른 그룹 창업주의 장녀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2006년 사들였다 밭에는 특이하게도 소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그런데 소나무는 대부분 말라 죽어 있다. 과연 이 밭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일단 전부가 부산이 무너지는데 부산은 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벌들 대부분은 지금도 당시 땅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재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떠들고 모아도 갖다 가네요. 그래 땅이 있으니까 그것도 뭘 해버리면 되지. 뭐 호텔을 짓는다든가. 이제 이번에 많이 풀어놨어요. 땅은 있으니까 뭐 이제 규제 같은 것만 좀 풀어줘라 하겠다 이제. 평창올림픽 장밋빛 꿈의 일부는 그렇게 몇몇 서울 부자들의 몫이 됐다. 한편 여기. 같은 꿈을 꾸던 가리왕산 아랫마을에도 올림픽은 이미 악몽이 됐다. 한마음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만을 기원했던 수감리 주민들. 마을 주민들은 소위 올림픽 보상금을 두고 갈등하다. 이장을 탄핵한 탄핵파와 탄핵당한 전 이장파로 찢어졌다. 탄핵파와 전 이장파는 각자 선출한 새로운 이장의 정통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수감리 새로운 이장을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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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다 만나면 뭐 인사는 하시고요? 안 하지 뭐. 뭐 저도 잘 얘기 안 해요. 인사도? 예. 언니 동생 하던 이웃은 그 올림픽 보상금 때문에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다. 여보세요? 너 가고 만났다니 끼리 야 X놈다! 아이고 꼴까부 떨고 있네. 지난해 9월 주민총회에서 탄핵을 당한 전 이장 권혁순 씨를 만났다. 만약에 여기서 10원이라도 제가 집행을 해서 잘못했다면 당인들이 얘기한 대로 통장을 줄줄서 아무나 가서 뽑고 인출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해라. 이거는 무슨 공산당 무슨 이민재판을 당했다고. 마을 박물관이 올림픽 시설로 편입. 마을엔 공동자금 3억 4천만 원이 생겼다. 탄핵파 대표를 만났다. 그는 전 이장이 마을 공금인 보상금을 임의로 썼다고 했다. 지금도 본인이 진짜 책임 덜게 하다면 네. 통장 내놓고 동네서 알아서 하세요. 나 이거 귀찮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번 말 한마디 없잖아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권혁순 전 이장은 공금을 쓰긴 썼다. 다만 한 마을 주민의 양도세를 내준 것이라고 했다. 그 주민은 자신의 땅에 길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했다. 그 길도 올림픽 경기장에 편입, 길 주인은 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런데 길을 주민들이 이용해 왔으니 양도세를 마을에서 내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했다.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농지를 편의를 제공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한 천여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 양도세는 960만 원. 탄핵파는 양도세를 마을 공동자금에서 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장과 총무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혁순 전 이장, 맹광영 전 총무가 공모해서 마을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을 빼나간 거죠. 이장이나 총무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배임이지. 그럼 사기입니다. 사기 횡령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9월 17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권혁순 이장을 탄핵하는 데 성공했다. 권혁순 이장판은 총회 당시 탄핵 논의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었다고 한다. 그들은 탄핵파의 주장을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거기서 이장을 해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새마을지도자라는 분이 앞으로 해처먹고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앞에서 앞으로 해처먹을까봐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예, 그 얘기를 뭐 제만 들은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다 들었으니까. 근데 그 말은 일치에 맞지가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소위 올림픽 보상금이 입금된 마을 통장을 확인해봤다. 입출금 시 마을 주민 3인의 동의가 필요한 통장이었고 양도세 및 공적 용도 외에 인출된 돈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통장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확인된 뭐 이장의 비리나 확인된 뭐 마을의 피해가 있나요? 피해는 없을 거 있는 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양도세 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장이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뭐 사실이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나 하면 확인을 할 사실이 확인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 어떻게 확인을 해봐요. 탄핵파는 양도세 사건으로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 사유화되는 통장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개연성이 충분히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네네. 아니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공금이 마을에 대한 보상금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는 되지 않잖느냐. 이래서 보안책으로 통장을 갖고 와라. 지난 1월 29일 탄핵파는 마을 총회를 열어 신임 이장으로 강원영 씨를 선출했다. 이에 질세라 전 이장파도 열흘 뒤인 2월 7일 총회를 열어 새 이장을 선출했다. 61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47명의 찬성으로 전 이장이었던 권혁순 씨가 새 이장으로 선출됐다. 백여 가구가 옹기종기 마음 맞대고 살던 수감리에 나타난 두 명의 이장. 양측은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을 오가며 도합 7건의 고소고발 진정을 주고받고 있다. 사실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럴 생각은 없어요.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화해는 뭐 화해가 되겠어요. 화해 안 돼요. 가리왕산에선 올림픽 스키장 공사가 한창이다. 천연기념물 주목 등 5만 그루가 잘려나갔다. 수감리 사람들은 산도, 마을도, 또 이웃도 잃어가고 있다. 올림픽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좋았죠. 서로 이장 안 하려고 그러죠. 올림픽이 없어도 마을이 깨끗하지. 네, 서로 이제. 올림픽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아유, 올림픽이 미워졌겠어요. 이거 없어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다 힘만 들고 진짜 너무 많은 저기 뭐라고 일단 속된 말로 우리 주민들 편의지역 주민들은 올림픽에 총알 가진 것 같아요. 아니 무지개가 확 뜨는 줄 알았어요. 우리 마을 근데 올림픽이 딱 되고 공사 현장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지금 죽을 상이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그때 환호는 혼란과 논란으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아픈 20세기를 보냈었고 그리고 못 살았던 과거라든가
또 서구 사회에 좀 이렇게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들이 있었는데 네. 88 올림픽이나 2002 월드컵이 그런 것들을 정말 아주 통쾌하게 해소시켜줬거든요. 이러한 너무나 그 환상적인 그러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뭔가 이제 성과주의의 어떤 폐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좀 남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임기 끝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사실 살아야 되거든요. 계속 강원도에서. 그 영향들을 계속 우리는 받아야 되거든요.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부풀려져 왔다는 비판이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제 효과를 약 20조 원으로 전망한 보고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처는 비합리적인 가정이 전제된 것으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 효과가 64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있다. 직접 효과 20조, 간접적인 건 40조 정도 되는데 관광객 효과가 한 30조 정도 저희가 추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동계 외국인,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강원도로 겨울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반드시 평창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창의 그런 그 예를 들어 스키장, 뭐 다른 시설은 모르겠지만 그런 수요는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 2014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은 약 20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그중 평창은 200억 원, 강릉은 400억 원 정도다. 지금 겨우 200억 또는 뭐 400억 정도에 머물고 있는 이 숫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지금은 올림픽이 열리기 전이다. 그래서 후에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관광이 막 활성화되거나 늘어나는 그런 증거는 그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고요. 대부분의 그 올림픽을 유치했던 나라들에서 그 관광객 유입 효과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진합니다. 지역구 정치인의 꿈처럼 올림픽은 강원도를 나아가 한국을 도약시켜 줄까? 우리가 이 저 루트만 잘 만들어내면 엄청난 파괴력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제주도가 비건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세팅의 개념이야. 편집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 PD님 여기 보면요 아침을 따끈한 이런 저 초당 두부를 먹고 그다음에 점심 때 가서 양떼 목장을 보고 그다음에 올림픽 개최지를 보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펜션에서 자고 그다음 번에 다시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백룡동굴 가서 동굴을 보고 그다음에 네일바이크를 타고 또 그다음에 영월에 가서 박물관 이것을 상품으로 엮어냈을 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대형 건설 남발, 재정 적자, 환경 파괴. 올림픽을 둘러싼 세계의 시선과 고민은 IOC의 아젠다 2020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평창은 구시대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인가? 새 시대를 여는 첫 올림픽이 될 것인가?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분산 개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재정적자, 환경파괴 논란, 대책 없는 사후 활용 방안, 올림픽 이후 들어갈 유지보수 비용, 이 모든 것을 다 살핀 다음에 내린 결론인지. 현재 신설 경기장의 공정률이 10% 안팎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각 경기장 공사는 본격화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요? 오늘 피드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